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성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요. 오늘도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큰 걱정을 했죠.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금융투자 소득세라고요. 결국에는 여야 합의 끝에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답니다.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예. 2년간 유예인가? 2년간은 뭐 여러분들 뭐 주식하는데 큰, 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번 주 목요일은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요. 미국 증시가 쉽니다.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예, 그다음 금요일은 오전만, 그러니까 1시까지만 주식장이 열리고 문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요,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블랙 플라이데이라고 그래서요. 막 사람들이 막 소비를 엄청 하는 시기예요. 물론 거의 뭐 덤핑 수준이죠.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자면 삼성, LG, 뭐 TV 이런 것도요. 가격이 엄청 싸게 막 다 팔고 하는 소비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때요, 블랙 플라이데이, 그러니까 이 적자로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작되는 쇼핑 시즌. 이제 이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월, 그리고 또 내년에는 그러면 또 올해 12월과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전망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이미 돌아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게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데요. 방향이 우상향으로 틀었느냐, 우하향으로 틀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은요, 변곡점, 그러니까 즉, 눌림목을 만드는데요. 예, 눌림목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주식 자체가 직전 저점을 밀지 않고요.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들 그 다우지수나 일봉 차트로요, 코스피 차트도 여러분들 보실 때 괜찮습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문제는 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분이 이제 이기는 거죠. 그죠? 예. 끝까지 버티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한 4, 50% 주가가 좀 밀렸다가 최근에 서서히, 예, 주가가 그림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자체가 조금씩 우상향으로 좀 방향을 트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니까요. 거래량도 이제 좀 서서히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장세가 될 거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좀 문제라면 코로나인데요. 중국이, 예, 중국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환자분들이. 그런데 이게 늦가을이라고 그죠. 그죠. 늦가을에서 사실 이제 초겨울로 좀 넘어가는 그 지점이, 예, 요즘 같은 날씨인데요. 뭐 중국은 됐고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요. 몸을 웬만하면 따뜻하게 하시고 잘 드셔야 되고요. 예, 잘 드셔야 되고.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감기나 이런 게 안 오니까 하여튼 체온 관리 잘 하시고 잘 드시고 푹 쉬시고,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주식 괜찮습니다. 자, 이 방송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어갈게요. 예, LED 2054, 예, 스타워즈 포인트, 예,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 자, 우선요, 이 화면부터 한번 보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그죠? 예, 횡보하다가 주가 올라가기 직전에, 그죠? 지금 옆에 지금 그려놓은, 예, 옆에 그려놓은 이런 모습에, 예, 이런 모습에 지금, 예, 차트가, 예, 이런 모습에 캔들을 제가 그려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도 가격 조정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 그동안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기 이전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저기 별표를 표시한 이 위치가 되면요. 이 위치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캔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저렇게 생겨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시가라는 게 있어요. 시가. 예, 시가는요. 시작하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가. 예. 그리고 저가라고 있습니다. 저가. 예. 저가는 뭐냐면 시작에서 밀린 거죠. 장중에. 예. 그리고요. 고가가 있어요. 고가. 예. 고가가 있고. 예. 그리고 나중에 예, 종가가 있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시작해서 끝났다가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캔들로 그리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의 캔들의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 매매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매매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매매냐면 지금 스타워즈 포인트인데요. 포인트 매매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시가가 발생을 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시가가 발생해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윗꼬리 살짝 달고 저가가 없이. 그러니까 시가가 저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가 그냥 저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20개에 하나 뭐 아니 30개에 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대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는데 시작에서 밑으로 살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가 발생하는데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예, 시가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이 됐다가 시가 형성 후에 저가 즉 주식이 살짝 내리면 저가가 시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제 종가 대비 플러스 1%의 시작을 했다가 예 주가가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2.4%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해보면요. 예, 3.4%죠. 자 여기서 제가 써놓은 건요. 3%까지만 계산해 준다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작이 됐습니다. 시가가 어제 종가 대비 0%에 시작했다가 밑으로 빠져서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얘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가 시가가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런데 다시 한번 시가가 발생하고 어제 종가 대비 0%에 시작했는데 이 저가 자체가 마이너스 3.2%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 0.2%는 사라지고 그냥 마이너스 3%까지만 계산해 준다. 여기가 시가. 즉, 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가가. 예, 저점. 예, 저가. 시가가 아니라 시가로부터 저가가 발생하면 저가를 시가로 시작가라고 할게요. 시작가로 계산을 쭉 해서 올리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올리냐면 여기 보면요. 0% 시가에서 여기 제가 14%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0%로부터 밑꼬리 살짝 달고 여기가 14% 이상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 주가가 살짝 그죠? 예, 주가가 떨어져서요. 윗꼬리를 달았을 때 0, 7, 14 그 얘기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이리 올게요. 0% 시가가 발생하고요. 저가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3%까지만 계산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시가가 되고 거기로부터 반드시 끝났을 때 종가가 끝났을 때 14% 이상, 7% 이상 종가는 얘는 종가가 되겠고요. 종가, 예, 종가, 얘는 고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요. 저 캔들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포인트가 3개가 들어오는데 3개가 하나는 이쪽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포크라고 들어옵니다. 포크. 예, 포크라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중심 라인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건 헌터라고 그랬어요. 헌터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가 하나 또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똑같이 합쳐질 때 시간은 1시부터 몇 시라고 그랬어요? 3시 20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안에 1시 넘어서 3시 20분 이 권역 안에서 요게 만들어진다면, 즉 제가 만들어지면 매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 종가전 매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수가 요 저 자리에도요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나는요 이미 뭘 본 겁니까? 장부 재무제표를 충분히 본 거예요. 예, 장부와 이제 재무제표를 충분히 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예, 더 같이 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손절가라는 겁니다. 손절가. 손절가는 다시 얘기하지만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손절가. 애시당초 손절 칠 것 같으면요. 종목을 사지 마셔야 됩니다. 예. 손절할 종목은요. 애시당초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늘 이야기하는 거. 그죠? 매수가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위에 뭐라고 쓰냐면요. 목표가라는 말을 써요. 예, 목표가. 자, 예를 들어서 뭐 매수가 2,100원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목표가 3,800원 잡으시고 손절가 1,900원. 이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왜 3,800원이 가고 왜 손절을 1,900원에 해야 되는지 경험해 보셨죠? 샀어. 그리고 2,100원에 어떻게 사요? 매수가는 각각 사람이 다른데.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증권 용어가 나옵니다. 시초가라고 그래요. 시초가. 시초가 매수라는 말을 해요. 시초가 매수는 뭐냐면 아침에 9시에 시작하자마자 매수래요. 아니에요. 3%가 떠버리면요. 어제 종가 대비. 그건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 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오늘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성 소장이 이야기하는 건요. 어떤 매매냐면 검정색으로 제가 써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손절가는 없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도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예, 일단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예, 설정을 하는데 무슨 설정을 하냐면요.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목표가 설정할 때는 제가 BPS를 이야기하죠. 청산가치라고 하는 예, 청산가치라고 하는 이 BPS를 설정해서 무조건 두 번 더해주라고요. 예, 더해줘서 늘 얘기하던 거 있죠. 1250, 그다음에 2500 제가 쓸게요. 3750. 예, 3750.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요. 이데일 TV 예, VOD를 다시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25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500원입니다. 그리고 8,75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만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250, 2,50, 3,750, 4,50, 5,000원에 6,50, 7,50, 8,750, 9,50, 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가 2,000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더하면 4,000원이잖아요. 그냥 이제 4,000원은 목표가가 3,750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 다시 가장 중요한 BPS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하냐면요. 주봉에서 하는 겁니다. 주봉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 놓고요.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스타트. 예. 장대 양봉 나오고요. 거리랑 이게 동반되면 그때 스타트를 하는데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을 때 목표가를 이미 정해놓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3.5% 스타워즈 포인트 매매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요, 예, 분봉 차트가 되는데요. 분봉 차트. 분봉 차트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오해 소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분봉은 세력봉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무슨 세력봉이에요? 예, 뭔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분봉은요, 분봉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2분 거래 정지가 있어요. 2분.
그러니까 동적 변동성도 2분간 거래 정지고요. 정적 변동성도 2분간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2분봉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요, 예, 3분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보실 분봉은요, 5분봉하고 10분봉이에요. 10분봉. 예, 10분봉.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매는 실제적으로 3분봉 놓고 매매하시되 여러분들은 추가로 2분, 5분, 10분봉을 어떻게 화면에 설정을 해놓고 보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이 PC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 매매를 하시니까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얘는 시가입니다. 시가. 예, 시가가 0%로부터 여기가 7%, 14%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반으로 갈랐단 말이죠. 그죠? 예, 반으로 가르면 3.5가 되겠고요. 그리고 10%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2015년, 예, 2015년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예, 2015년도에 VI 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VI 발동. 이거는요, 바로 동적이 아니라 정적 변동성이죠. 주가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일단 멈춥니다. 멈췄다가 2분간 거래 정지 후에, 그렇죠? 단일간 매매로 거래되다가 다시 시작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시가로부터 7%와 그 다음에 다시 7%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렇죠. 여기도 7%고요. 여기도 7%라고요. 그럼 매수는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3.5%의 시가로부터 3.5%의 시가는 형성이 돼서 7%까지 올라와야, 자 다시요, 제가 색을요, 빨간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빨간색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굵기도 좀 굵게, 예, 좀 굵게 좀 더 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한번 해놔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소한도는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그릴게요. 최소한 시가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3.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로부터 3.5는 물고 시가가 형성이 돼야 이 종가 자체가, 그죠? 종가 자체가, 시가 종가 자체, 물론 여기서 더 올라와서 뭐 7%에 끝날 수도 있고 8%에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5 오버슈팅 하는 그 지점에 매수 신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다가 매수 매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아? 매수 매수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예, VI 발동 찍고 나서 그러고서 바로 저 위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 보이시죠? 그죠?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이에요? 예,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 그래서 3.5에 매수해서 7%, 즉 3%에 매수해서 7%에 매도하는데 이 7%에 매도하는 그 위치가 대개는요 14%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3714-2856 108의 비밀이라고, 예, 저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매매. 여기서 중요한 게 매매예요, 매매. 예,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그죠? 매매를. 예. 여러분들 매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요, 예, 캔들을, 예, 양봉, 음봉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그림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예,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요, 호가 매매창에 대개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원칙은요, 호가 주문창에, 이거 호가 주문창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가 주문창, 얘는 사자고, 얘는 사자고, 얘는 뭐죠? 팔자죠. 그죠? 팔자. 예, 팔자. 근데 여러분들은요, 비중 몇 퍼센트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몇 주를 매매할 것이냐라고 해서 되게 주수 내지는, 예, 비중 퍼센트로 매매를 하시는데 안 됩니다. 반드시 금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금액. 예, 금액으로, 예, 설정할 수가 있어요. 호가 주문창에 금액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은요, 어쨌든, 예, 제가
나중에 다시 호가주문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제가 쓸게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이유가요. 예,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갖고 주식 하는데 어떤 종목이 하나 눈에 띈다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2천만 원을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훅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1천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고 치면요. 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드냐면요. 10개로 이렇게 쪼개놓는 겁니다. 아셨죠? 10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 매수하고 그다음에 또 200만 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네, 빠지면. 그런데 내가 100만 원 매수했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요. 그거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0%잖아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3%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3%, 그리고 반반 나눠놨어요. 1.5%,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을 하면 여기도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도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각 매매. 예, 삼각 매매 이렇게 썼습니다. 삼각입니다. 삼각. 예. 예, 삼각 매매라는 얘기예요. 피라미드가 아니고.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시작을 해요. 주식이 시작을 해요. 이제 플러스로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0.4%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요. 일단 100만 원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요. 밑으로 좀 밀리기 시작하네. 예, 그러더니 마이너스 뭐 0.4%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요. 이렇게 200만 원을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럼 다시 100 사시는 거고 다시 밀리면 뭐 200 사는 거고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정석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100을 사고요. 그다음에 살짝 밀리면요. 밀린다는 이유는요. 0% 시가로부터 마이너스 1.5% 안으로 들어가면요. 200만 원을 사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더 빠지네. 어디까지? 한 2%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요. 400만 원 사시는 거예요. 그럼 합이 얼마 샀어요? 4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시작. 예, 700만 원 산 거죠, 여기까지. 예, 700만 원 사신 거죠. 700만 원. 그죠? 그런데 이게 3% 밑으로 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지금까지 산 금액을 한꺼번에 사서 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100만 원 샀어. 떨어지네. 200만 원 샀어. 원래 더 떨어지네. 젠장을 해. 400만 원 샀어. 됐죠? 됐죠? 그 다음부터 다시 주가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할게요.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지금 700을 샀는데 다시 올라가네. 그럼 다시 200 사세요. 다시 플러스로 전환해서 100만 원 사시고 수업하는 겁니다. 그럼 700만 원 샀잖아요. 아까 여기서 100, 200, 400 올라갈 때 200 그리고 100 더면요. 정확하게 얼마 산 거예요? 1000만 원 사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1000만 원. 이렇게 사시면요. 여러분들 평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분할 매매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매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커요. 이게 엄청 커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100만 원 샀는데 그럼 쭉 올라가서 10%까지 갔어. 야,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주식 한단 말이야. 근데 네 말 듣고 100 샀는데 바로 10% 갔어. 그럼 얼마 먹은 거예요? 그래, 10만 원 먹은 거야, 10만 원. 내가 2천만 원 갖고 하는데 200만 원 먹을 수 있는 것을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20개 중에 하나, 50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 거의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매는 이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속칭 고수라고 하는 중수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 다 이렇게 합니다. 뭐 그분들이 주식 매매하는데 주식 매수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막 2천만 원 막 무슨 5천만 원 한 방에 그냥 막 훅 절대 이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요. 증권에서 처음에 들어가면요. 걔네들은 삼각 매매라고 안 하고요. 구슬을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예, 일본어로 이제 담아라고 그러죠.
우리는 구슬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100사고, 그 다음에 200사고, 그 다음에 400사고, 그 다음에 800 이렇게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는 주가가, 그죠? 시가로부터 점차적으로 밀려 내려갈 때, 음봉. 그래서 주식은 뭐다? 1. 주식은 뭐다? 시고 조종이다. 이 얘기예요. 주식은 뭐다? 시고 조종이다. 시고 조종은 뭐예요? 음봉을 뜻하는 거예요. 주식은 시고 조종은요, 음봉을 뜻하는 거예요. 음봉일 때 매수하는 거예요. 양봉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할 준비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양봉일 때 매수해서 음봉일 때 손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 으아! 그래요. 2천만 원, 그죠? 예, 집중 투자. 2천만 원 훅 사버리죠, 그죠? 그리고 돈이 얼마 있어요? 여기 500만 원 더 있어요. 여기서 지금 2천만 원 사고 주가 떨어진다고 500 사야 표 납니까? 안 나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 남아요? 100만 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2천만 원 사서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죠. 쭈그리고 지금 앉아서 턱 깨고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언제가, 언제가, 언제가 하고 있는 거죠. 안 가요. 어쨌든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모바일보다는 저 PC 매매로 꾸준하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화면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제가 들켰단 말이죠. 그때 땡땡땡 하다가 들켰죠. 자, 스타워즈 포인트 들어갑니다. 저기 형제 엘리트라는 종목인데요. 예, 땡땡 리트라고 했다가 제가 그죠. 재무제표 보면서 거기에 형제 엘리트라고 써 있어서 요거는 제가 공개를 합니다. 형제 엘리트. 여기서부터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 오야 되니까요. 예, 출발하도록 하고요. 밑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아니, 개인 투자자를 위한 예, 특별한 강연회를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여러분들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델리 온 홈페이지나 샵 377이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이야기 차마 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짚어갈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언제까지 할까 이 얘기입니다. 예, 제가 아주 지금 예.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형제 엘리트를 좀 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11월 이제 8일에 이제 시작된 건데요. 이 녹색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요, 예, 점을 표시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가, 예, 시가는요, 이 부분이 시가입니다. 시가. 이 검정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 그런데 시가보다 살짝 밑에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자리, 이 제가 점을 찍은 이 자리가 바로 3.5%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3.5%. 그러니까 얘가 시간으로 보니까 10시 40분에 가만히 있다가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예? 띵동 그러면서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이렇게 되면 누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합디다. 사장님, 없다가 띵동 나와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장부를 본다 얘기예요. 자, 장부. 예, 장부를 본대요, 장부를. 이미 매수를 했는데 하고 나서 장부를 본대요. 그래서 너는 모바일로 매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여러분들 자유예요. 모바일로 하시든지 노트북으로 하시든지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매 이게 지금 주식이라는 게요. 그렇게 쉬워 보이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떼부자 됐겠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따라가지 마세요. 대중과. 대중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따로 나와라고요. 나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 개인이다라고 저번 타이틀은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왜 개인이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따라다니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게 가는데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그렇죠. 기관이나
누구와 외인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럼 기관과 외인이 누구냐? 포인트 3714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야, 샀어. 그다음에 산 다음에 본대. 아니, 사기 전에 이걸 봐야지. 근데 볼 수가 없지, 모바일로는. PC로 봐야 된다고. PC로. PC로 봐야 된다고.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이제 두 번 다시 이야기하는 게 PC 1번, 2번, 3번, 4번. 여기 키보드, 그다음에 마우스. 예.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지. 그래야 개인 투자자지. 예? 걔네들은 누구? 외인과 기관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놓고 매매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정보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도 없고 정보도 없으면서 뭘 휴대폰으로 자꾸 매매를 합니까? 모바일로. 저는 절대 아주 두 손 들고 저는 반대를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대주주 지분이요. 예, 20%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안정성 지표. 현금화 할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리고요. 예, 흑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흑자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BPS인데, 여기가 지금 BPS가 2200원이니까 4400원이잖아요. 4,400원은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3,750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냐? 3,75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하나로, 노트북 하나로 분봉 열었다가 기업 분석 열었다가 뭐 대주주 지분 열었다가 재무제표 들어서 안정성 지표 열었다가 이미 다 갔어요. 속도가 빠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눈에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확인이 됐어요. 3,750원. 그러면 이게 1,675원이니까 수아님 말씀대로 이걸 그냥 매수하면 3,750원에 매도해도 되잖아요. No! 안 돼요.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이 발생할 때 내지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거 0%, 얘가 7%, 얘가 14% 이상이 될 때. 그리고 세 개 다 들어와야 돼요. 자, 포크 들어와, 헌터 들어와, 포인트 들어와. 요렇게 되면, 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쇠스랑 가지고 오고, 막 도끼 들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 들어왔을 때, 예,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죠? 매수 들어가고요.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이죠. 웃기지 마요. 그럼 추가 매수죠. 이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아까 장부 괜찮잖아요. 목표가 3,750원이잖아요. 매수했어요. 빠져. 그럼 고맙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 사고, 200 사고, 뭐 40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해보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포커라고. 컴퓨터 게임 안 해봅니까? 합, 합, 따당, 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양봉이 발생하면서 다시 양봉이 발생하면서 올라갈 때는요. 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녹색 화살표는 뭐냐? 오버슈팅, 오버슈팅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적 변동성, 동적 변동성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자, 여기서 볼게요. 얘가 0%고요. 얘가 7%예요. 그리고 여기가 10%라고요. 예. 그런데 신호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1,760원밖에 안 돼요. 3,750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 나와서 그래 3,750원 끝. 예.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어떤 신호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매매가 가능한 거죠. 어떤 매매? 바로 어떤 매매? 신호가 나올 때, 이런 신호가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꼭 지켜야 되는 거, 이 부분 처음 보는 예, 점선이 하나 있죠. 다시 이게 0이고 이게 7%인데요. 14%라고 하는 이 점선을 그려놨는데 이 점선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 맞닿으면서 다시 여기서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죠. 꼭 지켜야 될 거. 14%는 넘기지 마십시오. 14%는 넘기지 마십시오. 다시 이야기하지만 파티가 한 장일 때 접시를 빼는 겁니다. 물론 그쯤 돼서 이 신호가 나오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들고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예, 예, 형지 엘리트란 종목인데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어. 어? 올라가. 떨어져. 계속 사. 그냥 사.
사지 마, 사지 마. 그리고 신호 나와서 팔면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퍼센트가 14%예요, 14%. 14%, 여기서 1925원, 14%. 저는 14%까지 굳이 수익을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자체가 시가보다도 살짝 밀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 대면요, 거래량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100, 200, 이건요, 그냥 눈 감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1억, 2억,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그건 하수구, 예? 고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 예, 이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1740원. 얘는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3750원인데, 오케이? 3750원인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신호 나올 때만 매매하는 거예요.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저런 그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샵 3772 유료 100원. 예, 성명석 문자 전송. 이거는 제가 장중에 예, 무료 공개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예, 이데일리 온의 소속 전문가 성명석 소장이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장중에 그럴 때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스타워즈 포인트 지금부터는요, 종목은 공개하지 않고요, XX땡땡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요, 땡땡 허브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땡땡 허브인데요. 대충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어요. 예, 주식을 좀 꽤 오래 하신 분들은 땡땡 허브, 그래. 그럼 이걸 뭐구나. 그래. 뭐, SBS, 뭐,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 방송은 어떤 대가들의 투자, 어떤 기법을 강의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목표가를 이야기하면 이건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는 라인은요, 이렇게 꼼꼼하게 오다가 이 종목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서 좀 가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 보시고 이 자리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3.5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 7%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신호가 들어오면요, 녹색 신호가 발생하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하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라고요. 매수하시면 돼요. 오케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자, 매수하기 전에 내가 봐야 될 거, 대주주 지분 64%에 이거 보세요. 안정성 지표, 현금화할 수 있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리고 예, 영업이익이 흑자네요. 그다음에 여기 부채 비율 유불 보이시죠? 이리 왔어요. 31%에 1560%.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미쳤네. 예. 여러분들보다 빚이 더 적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8,000원입니다. 8216. 그럼 목표가는 12,5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목표가는 예, 12,500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런데 5,700원이요. 아직 멀었네요. 그죠? 선 이거 들고 있으면 거의 더블이 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래서 예, 퍼센트는 12%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동색 화살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게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종목, 땡땡 허브란 종목. 그러니까 장대양봉 나오고 단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바닥 깔죠. 그죠? 그죠? 얘는 12,500원이라니까. 다시 저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매수매도를 반복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 아니, 개인 투자자를 위한, 예. 다음 주부터는 전업 투자자가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예, 특별 강연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요.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 얘기만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0땡땡밀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정도면 대충 아십니다. 0땡땡1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이어져요. 예, 얘는요, 전날입니다. 전날이고, 이건요, 예, 그 다음날이 되겠죠. 자, 시작했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훅! 이러는 거예요. 훅! 훅! 왜 이래? 왜? 훅! 예. 이쯤 되면 띵동 신호 나오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기준은 3분 봉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분이라는 건요, 60초예요. 60초. 1분은 60초예요. 60초. 지금부터요, 한번 초를 재봐요. 시계를 딱 들여다보고 60초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3분이라는 건요,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착이 되면 오케이, 땡큐, 야 이거 매수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은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디 보자, 51%야, 됐고, 그러고서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면 되는 거잖아요. 4만 원이니까, 얼마야 4만 원이면? 37,5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얘는요, 가장 중요한 건요, 다시 주봉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는요, 마지막 최종 단계는 주봉인데 그거를 대전에서 알려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 지금 12,900원인데 얘는 12,900원인데 지금 2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이니까 37,500원이겠죠. 그런데 12,000원이에요. 이야, 좋죠, 그죠?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좋은 종목은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적자가 아니고 부채별 많지 아니하고 정상적이야죠. 부채비율 18%에 유부율이 3,900%.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벗어나버리면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회사들이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거래 정지 이런 걸 갖다 주잖아요. 그죠? 자, 보실게요. 얘 이제 매수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매도. 퍼센트는요? 7%. 얘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매도 안 하면요, 이런 모습, 원래는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죠? 매도 나온 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를, 예, 소환님, 이거 단타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세요. 단타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일주일 있다 갈 수 있어요. 보름 있다 갈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거니까. 단지 가만히 있다가 거리랑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면 그래, 땡큐, 고마워라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자, 스타워즈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11월 15일, 예, 11월 1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고 돼 있고요. 예. 11월 15일 날 화요일 날 두 종목이 나왔어요. 서플 땡땡하고 대땡땡에서 두 종목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대땡땡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즉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서플 땡땡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대전에 토요일 날, 토요일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간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혹시 압니까?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 예, HTS, 키모 증권이 가능하겠죠. 그죠? 뭐 드릴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봐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플 땡땡 이렇게 표시밖에 못 하는데요. 서플 땡땡 이 종목이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0%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요, 이거 올라오기 전에는 표시 안 되다가 여기 점을 찍은 이 자리가 오면
여기까지 오면 이게 나오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면 바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56%에 이거 괜찮아 쭉 보세요. 그냥 그래서 쭉 보세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8,750원.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반복이 돼야 돼. 이게 목표가예요. 이게 목표가예요. 이게 목표가예요. 이게 목표가. 이거 이렇게 창 하나 만들어 놓고 모바일 안 돼요. 창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끝. 그러면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뭘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더니. 오케이, 매수했어요. 그죠? 오케이. 근데 목표가가 6,000원이에요. 아니. 분명히 4,400원이니까 8,800원이니까 8,800원이니까 8,750원 아닌가요? 아니에요. 6,000원이에요. 예, 이거는요. 어디서 대전에서 언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6,000원이에요. 목표가 6,000원. 오케이. 자. 지금 3,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목표가 6,000원이에요. 예. 서플 땡땡이란 종목이. 오케이. 자, 그럼 매수했어요. 딱 보고 오케이 매수. 쉽잖아요. 빠져 더 사는 거죠. 팔아? 안 팔아? 이때 파는 거죠. 이 신호가 발생하면 이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시는데 퍼센트가 정확하게 7%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고 여기가 7%고 여기가 14%고 이게 VI 발동인데 매수는 반드시 7%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도는 여기로부터 이 14% 가기 전에 어쨌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7%가 되면 이것도 동적이고 이것도 동적이야. 동적 VI. 동적 VI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매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보실 차트가 일봉과 주봉과 분봉을 보시는데 분봉은 2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연사 두순들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때 안 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다는 겁니다. 간절하다. 간절한 분만 여러분들 와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갈게요. 잘 보세요. 스타워즈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은요, 땡땡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예, 땡땡 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 종목입니다. 얘는 시작하자마자, 그래요. 검정색,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자, 이 사진, 예, 제가 이제 점을 이렇게 이제 당구장 표시를 해서요. 여기가 0%로부터 3.5, 여기가 7%, 여기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얘가 쫄쫄쫄쫄 거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3.5까지 올라가면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올라가면 탁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면 탁 이 신호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사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야. 하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보자. 하나, 둘, 셋! 보는 거야. 자, 봅시다. 시작! 하나, 둘, 쭉! 쭉! 됐죠, 그죠? 예,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4,600원. 목표가 8,750원. 8,750원. 얼마래요? 4,500원, 8,750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호 나올 때 추가 매수, 매도 얼마래요?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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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요. 감기는 아니고요. 더더욱이 코로나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작부터 계속 한 서너 번 제가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그 다음에는 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요, 제가 날짜를 좀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시간 되시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